안녕하세요. 고수행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살, 흙이 사는 방법, 두 집을 만들면 살게 되는데요. 만만치 않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두 집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다 해보겠습니다. 여기 도는 수는 이거는 택도 없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모양이 안 나오죠? 이쪽에서 도는 수는 여길 찔르면 이거 딸 수도 없고 이을 수도 없고 이것도 둘 데가 없죠. 찔러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되고요. 이거 집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쪽 부근에는 안 되고요. 이거 잡으면은 이거는 뭐 이렇게 단수치고 있기만 해도 이거 죽었죠? 그렇다고 물러나는 수는 여기를 찌르고 연결하면은 아 이것도 안 되겠는데요. 그래서 사는 수는 예,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느려 보이지만 여기 둘때 백이 이쪽을 두는 수는요. 여기를 단수 쳐서 삽니다. 이음을 살죠? 여기 찌르면 따서 예, AB로 살게 됩니다. 사는 모양이죠? 그러면은 여기 놨을 때 이쪽을 먼저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이때 잘해야 돼요. 이때는 여기 이런 식으로 단수를 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음 사니까 이거 안 넣을 수가 없죠? 이때 어떻게 해요? 새좀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놔서 두 집을 놔면 되겠습니다. 살았죠? 그래서 이 형태에서는 이렇게 놓고 백이 여기 두면 이런 식으로 살고요. 이거 사는 형태가 됩니다. 여기를 찌르면 이런 식으로 나서 살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 안 넣을 수 없죠? 자, 이렇게 해서 바둑사활 흙이 사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